시작됐어. 예보 토끼의 위기 일발. 여우와 곰은 늘 꽤 많은 토끼를 지켜보았습니다. 걸핏하면 토끼가 속임수를 써서 자기들을 골탕 먹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토끼는 시원한 곳에서 낮잠이나 잘까 하여 우물가로 갔습니다. 우물에는 두레박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옳지, 저 두레박 속이 시원하겠다. 들어가려고. 그때 여우가 덤불 속에 숨어서 토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이 또 무슨 짓을 꾸밀까? 여우는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여우는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윽고 토끼는 깡충 뛰어서 두레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두레박이 우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슝 하고 토끼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밑에 내려오고 이건 올라가 버렸어. 어떻게 하지? 우물 밑바닥에는 두레박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토끼가 탄 두레박이 아래로 내려가자 그 두레박은 위로 올라갔습니다. 토끼는 물속에 첨벙 빠졌습니다. 아이쿠, 야단났구나. 이게 물속에 있었는데 토끼가 내려오니까 이게 슝 하고 올라갔어. 여우는 살금살금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우물 속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토끼가 엉거주춤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봐 토끼야, 그 밑에서 뭘 하고 있니? 여우를 보자 토끼는 우물에서 빠져나갈 기회가 퍼뜩 떠올랐습니다. 응, 나는 물고기를 잡고 있어. 토끼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뭐? 물고기를 잡는다고? 그래, 나도 고기를 잡고 싶은데 거기 어떻게 내려가지? 두레박에 올라타기만 하면 돼. 여우는 얼른 두레박에 올라탔습니다. 어떻게 될까? 짠짠짠짠짠! 여우가 슉 내려오고 토끼는 올라간다. 토끼보다 무거운 여우는 두레박에 올라타자마자 곧장 우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토끼가 탄 두레박은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물 밑으로 내려온 여우는 물 속에 손을 넣어 물고기를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물고기가 있을 리 없지요. 물고기는 바다나 강이나 연못에서만 사니까요. 토끼는 두레박에서 나무에 소리쳤습니다. 토끼는 나오고 여우는 들어갔다. 그 말씀이야. 물 줘. 물 줘? 응. 여기 있어요. 왜 물을 먹지? 너무 짰나? 자요. 자, 물 한 잔 마시고.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 멀리멀리 달아났습니다. 얼마 만에 토끼는 아주 오래된 나무 곁에 다다랐습니다. 그 나무에는 다리 위에 커다란 구멍이 하나씩 나 있었습니다. 옳지, 이 속에 들어가서 찾아. 바로 그때 곰이 토끼의 거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곰도 스스로 꾀가 많다고 우쭐거리는 녀석이죠. 저놈이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걸까? 또 저놈 왔어. 누구 저놈 왔어? 누구지? 바다? 아니야, 이거 다 읽어봤자. 이윽고 토끼가 나무 아래 구멍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곰은 설금설금 구멍으로 다가갔습니다. 저 속에 맛있는 걸 숨겨두었나봐. 토끼는 두 다리를 쭉 뻗고 기분 좋게 낮잠을 자려다가 언뜻 천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토끼는 깜짝 놀랐습니다. 천장은 온통 벌집이었습니다. 벌집에서는 벌들이 무섭게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벌이 엄청 많대. 어이쿠, 큰일 날 뻔했구나. 토끼는 불이 나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때 곰이 토끼의 두 귀를 꽉 움켜잡았어요. 이놈, 저 구멍 속에 뭘 감췄니? 꿀이 잔뜩 있어. 어, 꿀? 그렇지 않아도 꿀이 먹고 싶었던 참인데 잘 되었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위쪽 구멍에 손을 집어넣어 넣기만 하면 되니까. 꿀이대, 꿀. 곰은 얼른 토끼를 놓아주고는 그 구멍 속으로 손을 쑥 들이밀었습니다. 그러고는 벌집 한 개를 꺼냈습니다. 벌집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야, 맛있겠다. 그러나 신나는 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벼랑간 벌집에서 벌이 뛰쳐나와 윙윙 날기 시작했습니다. 어이쿠, 야단났구나. 어떡하지? 벌이 막 쏠 텐데. 도망간다. 곰은 정신없이 달아났습니다. 벌떼들이 곰을 쫓아 다 날아갔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토끼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호호, 걱정거리는 생겼다가 어느새 없어지기도 하거든.
벌떼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자 곰은 다른 박쥐를 멈추었습니다. 곰은 온몸이 달아오르고 목이 말라 우물가로 갔습니다. 곰은 두레박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자 두레박과 함께 여우가 올라왔습니다. 아니, 너 웬일이니? 토끼 녀석이 나를 골탕 먹였어. 나도 방금 그 녀석에 당했단 말이야. 여우와 곰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토끼를 골탕 먹이자. 좋아, 토끼에게 연물을 뒤집어 씌워 혼을 내주자. 여우와 곰은 금방 뜻이 맞았습니다. 곰과 여우는 길 한복판에 큰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구덩이에 연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연물이 보이면 꽤 많은 토끼가 구덩이에 뛰어들지 않을 거야. 참 그렇구나. 그렇다면 밀짚으로 위를 살짝 덮어주자. 곰과 여우는 밀짚을 구하러 달려갔습니다. 그 사이에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깡총, 깡총, 펄짝, 펄짝. 토끼는 길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어이구, 빠져버렸어. 퉁당. 토끼는 그만 연물이 근데 이 빠지. 노란색은 뭐야? 노란색이 어딨어? 이거 꿀, 꿀이래. 꿀. 응. 꿀이 이제 다 묻어버렸어. 가득 찬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토끼는 말할 수 없이 흉측한 꼴이 되었습니다. 토끼는 온몸이 끈적끈적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 일을 어쩐 다음? 토끼는 나뭇잎 위에서 뒹굴었습니다. 나뭇가지 위에서 뒹굴었습니다. 솔방울 위에서도 뒹굴었습니다. 그러나 끈끈한 연물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지저분한 것이 더 달라붙었습니다. 다 붙어버렸어. 토끼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두 팔을 마구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발버둥이도 쳤습니다. 이야, 얼어차. 바로 그때 여우와 곰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까지 본 일이 없는 아주 무섭게 생긴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 동물은 괴상한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아이쿠, 도깨비다. 둘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쏜살같이 도망쳤습니다. 다음날 여우와 곰은 도깨비를 잡기 위해 어제 그 자리에 그물을 쳐 놓았습니다. 이윽고 토끼가 깡충깡충 나타났습니다. 너희들 도깨비를 잡으려고 그러지? 그 도깨비는 나야. 어디 잡아봐. 토끼는 손을 흔들며 깡충하게 달아났습니다. 여우와 곰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둘은 토끼를 잡으려고 냅다 뛰었습니다. 덜컥, 이게 웬일입니까? 여우와 곰은 자기들이 쳐놓은 그물에 자기들이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너희도 도깨비는 안 잡고 그물 속에서 뭘 하니? 토끼는 깔깔거리며 약을 올렸습니다. 토끼가 엄청 똑똑하네.